지난주 쇼트힐 프로비셜 파크에 대한 비디오를 만들고 생각한 것인데 겨울에 파크나 트레일을 소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진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어렵기 때문에요. 마치 미스 코리아를 소개하기 위해서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과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엑스레이 사진 가지고는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추정하기 어렵죠? 마찬가지로 뼈대만 남은 겨울 모습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이 어불성설이 아닐까 생각해서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다녀온 테일러 크릭 트레일도 이 계절에 소개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숲과 시냇물 그리고 트레일이 잘 어우러져 어느 공원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지만 지금은 자연의 뼈대만 남아서 느낄 수 있는 정감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산책 나간 김에 영상을 찍어왔고 이런 곳이 있다는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곳은 도심으로부터 동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동차가 아니면 서브웨이로 가야 합니다. 서브웨이 2호선을 타고 빅토리아 파크웨이 역에서 내리면 이 트레일의 동쪽 입구로 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저희 부부는 한 정거장 더 가서 월든역에서 내렸습니다. 테일러 크릭 트레일 위에 있는 거스 해리스 트레일로부터 출발하기 위해서요. 거스 해리스 트레일은 월든역에서 길 하나 건너면 바로 나타납니다. 거스 해리스 트레일과 테일러 크릭 트레일은 테일러 메시 크릭이라는 시냇물을 따라 형성되어 있습니다. 시냇물 남쪽으로는 포장된 산책길이 있고 북쪽으로는 비포장 산책길이 있습니다. 혹시 거스 해리스라는 이름이 궁금하신가요? 거스 해리스는 토론토 옆 동네에 위치한 스카보로라는 시에서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시장을 역임한 정치가 이름입니다. 그분이 남달랐던 것은 정치를 하는 동안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 자금을 한 푼도 모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치가가 정치 자금을 모금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신부님이나 수녀님처럼 금욕생활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떨치기 어려운 유혹을 참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훌륭한 정치인이었는지 모르지만 깨끗한 정치인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지켜주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인물이었던 모양입니다. 이 트레일은 그런 그를 기리기 위해서 거스 해리스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트레일을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코스에리스 트레일은 파머시 에브뉴에서 끝이 나고 빅토리아 파크웨이부터는 테일러 크릭 트레일로 이름이 바뀝니다. 이 트레일 이름 테일러는 제가 토론토 가볼 곳 7편에서 소개한 벽돌 공장 설립자 이름입니다. 이 근처 땅을 그의 가족이 많이 소유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일 이름이 테일러 크릭 트레일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공원을 찾은 날은 꽤 쌀쌀한 날이었습니다. 아침 온도가 영하 4도였고 낮 기온도 0도밖에 되지 않는 차가운 날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공원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추운 계절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봐서는 시즌에는 무척 붐비는 트레일일 것 같습니다. 특징적이었던 것은 아이들이 많았던 겁니다. 주거지 사이로 이루어진 트레일이라 주변에 사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해서 그런 모양입니다.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는 마치 실로폰 소리같이 밝고 경쾌하고 꾸밈이 없어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트레일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아이들이 시냇가로 바로 내려가 놀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물이 맑아 보이진 않지만 원앙들이 사는 것으로 봐서는 아주 형편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토론토 내에서는 여기처럼 시내가에 바로 내려가서 놀 수 있는 트레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 트레일 서쪽 끝까지만 가봤고 처음부터 걸어보기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좋은 하이킹 코스인지 몰랐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연이 주는 풍성한 자태가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영상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내년 새싹이 나면 어떤 곳보다 먼저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월덴역에서 돈미 로드까지 걸은 시간은 약 1시간 50분이었습니다.